그러면 네이버 거죠? 그럼 우리가 네이버 추적창에 네이버 추적창에 있는 거지. 네이버.com 그러니까 네이버.com 치시면 로그인 하면 블로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플로그로. 그래서 요것만 세팅하고 다음 거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요 카피 하셨죠? 세 분, 네 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카피 오셨거든요. 이거 카피하시고 나서 카피하신 다음에 다시 블로그로 가세요. 블로그로 가시게 되면은 블로그 가셨나요? 네, 블로그로 가셔서 다시 관리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관리. 관리. 네. 관리 해주시면 또 똑같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있죠? 네. 요거 클릭해 주시면 다시 아까 위젯 설정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까 똑같이 위젯 설정 직접 등록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코드 번호 입력란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으세요. 붙여넣고 변경해야 될 부분이 여기 사이즈가 12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150으로 고치시고요. 아, 170으로 고치시고, 여기 높이를 50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면, 아, 슬라이드 쉐어라고 이름을 해주시고요. 이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소스 붙여넣으시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슬라이드 쉐어 네, 슬라이드 쉐어 하시고 다음 누르지 마시고요. 보시면 여기 170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잡으니까 다시 이전하시고 사이즈 170, 170, 그리고 여기는 50 하시고 다음 하시고 등록 하시고 네,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죠. 올해 플랜 세어를 여기 리크 나오 소피 있다가 그러세요. 밑에 쪽 내시면 저거, 밑에 쪽 내시면 저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열리실 겁니다. 대절 좀 하나 더 했는데 진행하실 때 잘 보이는 거죠? 예. 그 문장으로 해서 다른 거 없고. 아니 지금 아직 좀 더 하셨지? 하나는 없죠.
이렇게 해서 다 보시면 다 들어갔죠? 링크 나오 버튼이 이렇게 다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자기 프로필하고 그리고 링크 나오 프로필 네,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거 두 분은 세팅을 해드릴게요. 둘 제가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게 그 미투데이하고 트위터하고 요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쉽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넣는 방법이 이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다운 위젯 뱅크나 아니면 위자드 팩토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두 개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젯을 클릭 한 번으로써 그냥 바로 내 블로그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 위젯 뱅크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 가셔가지고요. 다음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음 위젯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위젯. 그러면은 여기 다음 위젯 뱅크가 검색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 위젯 뱅크를 클릭해 주세요. 버튼을. 그러면은 위젯 뱅크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똑같이 우리가 다음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저는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지만 로그인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다 로그인 클릭을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 되셨나요? 또 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시죠? 여기다가 하나씩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트위터라고 한번 검색해볼게요. 트위터. 트위터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 한번 쳐주시게 되면은 트위터에 관련된 위젯이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시면 밑으로 쭉 내시면 트위터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어플이 하나 있을 겁니다. 위젯이. 이렇게 트위터 위젯이라고 써 있는 거 있으시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내가 현재 트위터 위젯을 설치할 수 있는 요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해야 될 게 우측에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라고 체크 표시하는 란이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밑에 내 블로그에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 네이버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줘보세요. 아이디를, 예, 나의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되시면 우측에 여기, 여기 부분에 혹시 본인이 저거 트윗 날렸던 내용들이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아이디를 본인 트위터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뜨셨을 거예요. 본인 제가 지금 트윗 날렸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뜹니다. 없는 분은 아이디가 없는 분은 안 되실 거예요. 없는 분은 따로 세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시고 여기 스킨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테마 1으로 되어 있는데 테마 2로 하게 되면은 약간씩 바뀌어요. 타입이 컬러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타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 하나 선정을 해주시고 여기 퍼가기라는 부분 있죠. 퍼가기를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에 바로 그냥 위젯이 설치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퍼가기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보세요.
네. 허가기. 아이디는 트위터 아이디를 가야 되죠? 네,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나도 저도 잘못 얘기했어요. 네, 저기에 트위터 아이디를 가야 돼요. 트위터 아이디. 회원 가입해갖고 트위터 아이디. 블로그 아까 네이버 블로그로 썼지 않아?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퍼가는 건데 아이디는 트위터 아이디를 가야 돼요. 아이디가 없어. 아, 보세요. 검정 분은 따로 나보시던지 하십시오. 검정 분이 뭐지? 트위터.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퍼가기 하시면 그 내용이 쏙 들어갈 거예요. 지금 돼요? 아, 필터 없어요. 응? 필터 없으세요?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은 지금 가입을 하시죠. 미안. 가입을. 트위터 가셔가지고 시프트 윈도우 누르시고 홈 누르시면 트위터 사이즈로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시프트.
11이었는데 그게 이게 잘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안 했거든요. 토요일 11일은 자기여서 하는 거예요. Thank you.
생각이 그렇죠. 이거 같으면 그렇죠. 근데 그럼 트위터로 바로 가나? 네. 다 됐네요. 아이고, 뭐가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됐고요. 다시 위젤백크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미투데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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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위젤백크 안에 맨 위에 창에다가 미투데이라고 한번 검색하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미투데이. 네, 검색하시면 미투데이 위젯이라고 하나 또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거. 네, 다음 위젯 뱅크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미투데이. 이것도 로그인 해야 되죠? 아까 로그인 안 하셨어요? 다음. 네, 그것도 해야 돼요. 미투데이가 아직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활성화 또 시켜야죠. 할 게 많죠? 그러셨나요? 그걸 못 하셨겠네. 검색이 없다고 나오는 거니까. 미투데이.
위치를 내야 하나? 이렇게 돼서 이거 되는 거죠? 네. 언제 있죠? 그러니까 한번 틀고 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네이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하고 자기 이름 해주시면 이게 바뀌실 거예요. 여기다가 그 네이버 아이디는 네이버 아 미투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비 닉네임은 본인 이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무서워 죽겠어. 요 코멘트 왜 요새?
요즘이 뭐예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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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은 또 얘는 뭐야? 또 미스데이를 보고 요즘은 또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이게 사람 바빠 살겠냐고요. 그 대답은 없다네. 그 대답은 아니고 링크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는 바에 이제 클릭하면 이제 보죠. 그러니까 트위터 요즘 이게 다 그런 같은 종류의 네. 네. 네? 왜 지금 요즘 딱 되지 않다? 나 손 나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컴퓨터가 무서워지겠네. 저거 같아, 이거?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마음을 아나. 나는 요즘에 기분이 좀 그러는데.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생각보다 쉽죠? 아니 이게 사실은 뭐가 뭐고 뭐가 뭐고 그 정의도 모르는데 말하는가 사실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 트위터는 다 아시죠? 트위터하고 똑같은 개념이 네이버에서 만든 게 미투데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음에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트위터도 많이 쓰지만 미투데이하고 요즘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 같이 관계를 할 때 같이 이 내용을 똑같이 보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일만 날리는 게 아니고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이런 데다가 같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 공지하실 때 그냥 트위터에만 공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다른 사이트, 지금 요즘이나 위투데이 같은 데에다가도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노출이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위젯에서 이렇게 달아놓는 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볼 수가 있고, 뭐 닝쿠나우 같은 거는 프로필 거를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그 클릭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블로그 자체에다가 안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블로그 하나 봄으로써 다 볼 수 있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페이스북도 하고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복잡해서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목적은 그 QR코드를 해서 그 명함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시프트 네, 그냥 보세요. 네. Shift, Ctrl, Alt 눌러주시고 Q 한번 눌러보세요. Q. 알트, Shift, Ctrl 눌러주시고 Q 한번 눌러보세요. Q. 그리고 이런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스캔이라고. 이건 이 모니터를 보세요. 제 모니터.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QR코드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QR코드 생성.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명함도 만들고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저장하고 아니면 문자오는 내용 같은 거를 QR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명함이라고 있죠. 명함부터 유튜브 동영상까지 내가 원하는 타입의 QR코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 쓰고 이준원 뭐 브랜드 커뮤니티 하고 뭐 전화번호 입력하고 여기 다 하고 나서 이 밑에서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되죠? 강사님, 저희가 저쪽에서 교육받으면서 QR코드를 만드는데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거죠? 아니요,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네, 지금 제가 이미로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 이메일까지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까지 입력하잖아요. 요거 사인 요거 보세요, 사인. 그리고 나서 생성하게 하면은 바뀌었죠? 계속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만드실 때 이 QR코드 명함을 옆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 딱 찍으면은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소록을. 바로. 좋겠죠. 사람들한테 약간 좀 편의를 주는 거고 명함을 줬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명함을 만들 때 저거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QR코드 밑에 보면은 웹용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인쇄용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요거를 그 명함 하는 집에다가 보내셔가지고 명함 기본적으로 폼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요 QR코드 좀 넣어달라고 하면은 넣어주실 거예요. 해상도가 그래서 인쇄용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 보면은 핸드폰에 스캔이라고 있어요. 스캔이 어플이 있는데 스캔이나 아니면 바코드 스캐너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 스캐너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캔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름하고 회사번호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해서 이렇게 박스 안에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떠요. 뜨죠? 떴거든요. 그럼 여기 옆에 뭐가 되겠죠? 연락처에 추가하기라고 했죠. 이걸 연락처에 추가하기 딱 누르면 제가 이거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대로 저장이 돼요. 이게 아닌데. 다시요. 잘못 눌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스캔으로 찍었을 때. 그럼 여기서 주소록에 추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주소록에 그냥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겠죠. 바로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쫙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저장하면 그냥 바로 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것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생성을 누르면 이제 이메일 주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하면은 전화번호만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네. 옆에 써있는 게 생성이 된다고 네.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전화번호 자체로만 입력을 하지만 QR코드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 전화번호가 뜨겠죠. 뜨면은 내가 저장 누르면 그냥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입력 안 해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그래서 명함을 없으시면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와, 누가 만들어줬어요? 교육할 때요? 뭔지 모르고 그냥 또 만들어줘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스캐니라고 검색하면은 요 스캐니 네. 리더기가 뜨실 거예요. 그거를 찍으시면은 네. 찍으면 이제 그게 쫙 네, 뜨죠. 이거 만드니까 이게 뭐에 쓰는지 모르지도 못하고 집에서 내 거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를요 한 개씩 만들었는데 뭐지 이건? 도대체 뭐가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요 제가 너무 웃기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뭔가 저게요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없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찍었어요. 찍어보세요. 이름만 넣어 찍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좀 가네요. 이게 사이트네요. 사이트. 아 사이트예요? 아닌가? 왜 그렇게 준 거야? 잠깐만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고 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 보면 여기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무표현 그 어플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보면 이거 설치함 누르시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네, 요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는... 여기 있죠? 왜 나는 없지? 이쪽에. 처음
이게 안 되네?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데? 그런 걸 없죠. 생성된 걸로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뭐 형이 있죠. 이거 생성된 것만 없잖아.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QR코드를 복잡하게 되면은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결국으로 인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그맣게 그러면은 스캔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QR코드 스캔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네, 스캐너. 스캔이. 그럼 몇 개만, 이거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복잡한데? 네? 쓰라는 거. 예. 네. 몇 개밖에 안 쓰는 거. 예, 네. 그 몇 개까지가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아,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몇 개만 쓰는 거예요? 아니요, 다 써도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면은, QR코드를, 아, 보면 명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복잡해지면 좀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것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건 더 복잡하잖아요. 스캔할 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처럼 그 주소랑 이름만 들어가면 일단은 QR코드가 되고 저 거기 되면 조금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건 안 하시나? 스마트폰 저번에 SNS에 이게 근데 지금 이거 연관되게 하시면 계속 같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냥 서서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아까 가서 해야지. 아까도 이거 만들고 하면 찍으면 돼요. 네. 저번에 여기 오신 그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 한번 찾아.
지웠잖아요. 2학년 프로 때 MBC 방송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유튜브에서 저희 사장님 통화 치면 나오나요? 아, 유튜브도 나오고 네. 뭐 아무데나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유형별 있잖아요. 유형별 MBC 기분 좋은 날 방송 6월 13일 날 네? MBC 촬영하고 외국 가서 가서 댄스 대시 대회 나갔고 제가 생명 또 MC거든요. 사회자 유머 행복 감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저기 강사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기에 그 왜 누가 친구가 그 바이버가 공짜라고 다운받으려는 그 문제